인천문화재단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요기조기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을 주축으로 올 상반기에만 114개 팀이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데 지역 곳곳에서 총 300회 이상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점심시간. 인천 아트 플랫폼 광장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음악에 빠져드는 시민들. 흥겨운 음악 소리는 한낮의 무더위마저 잊게 합니다. 기대 없이 놀러 와서 공연하는 거 보고 무료로 공연하는 거니까 부담없이 보고 좋잖아요. 젊은 분들이 하니까. 인천 곳곳에서 다양한 음악 공연이 펼쳐지는 요기조기 음악회.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의 예술인들이 어쨌든 간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 인천 시민들이 가까이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접할 수 있는 많은 접점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향유하고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도록. 야외 공연은 실내보다 관객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어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가들도 더 흥이 납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현장에 좀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네, 저희도 좀 더 흥이 나고 더 공연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 예술인보다 무대에 설 기회가 부족한 청년 예술인들에겐 이런 무대 경험이 더 소중합니다. 저희한테는 한 자리 한 자리 너무 귀한 것 같고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 무대를 경험할 수 있고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지난 5월 문화예술회관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지역 곳곳에서 114개 팀이 음악 공연을 펼쳤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올해 말까지 총 300회 이상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